영등포구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따뜻한 인류애로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를 만나봤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는 1986년 양평 3가 적십자봉사회와 그 시작을 함께했습니다. 그 후 1994년 영등포구 행정동별로 봉사회가 결성되면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구협의회가 탄생됐는데요. 2011년 현재 관내 18개 동별 봉사회에서 300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구호 및 안전활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식혀줄 비가 내리던 초복에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했는데요. 봉사회의 상징과도 같은 노란색 조끼를 입은 봉사자들. 1년 중 가장 덥다는 삼복 중 하나인 초복. 뜨거운 불에 푹 구워야 제맛인 삼계탕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어르신들, 소외된 어르신들 쓸쓸하게 계실 것 같으니까 초복에 초초라나마 삼계탕을 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몸보신할 삼계탕 외에도 정성껏 다양한 음식들도 준비했는데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한 분, 두 분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경로당을 방문합니다. 드디어 몇 시간 동안 푹 구운 삼계탕이 완성되고 행여 어르신들이 배고플 새라 봉사자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집니다. 그래도 좋아도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배부르게 양껏 드실 수 있도록 한 마리씩 담긴 삼계탕이 어르신들이 계신 경로당으로 배달되는데요. 드디어 어르신들의 초복날 삼계탕 식사가 시작되고 봉사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들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노인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좋죠. 노인네들 이렇게 대접하니까 끝내주게 맛있어요. 내 부모를 위하는 마음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드시기 편하게 뼈를 갈라주는 봉사자들. 맛있게 잡으시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와서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뿌듯하죠. 보람 없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구호 및 안전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상 유례 없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작년 추석.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구지회는 수재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세탁봉사를 실시했습니다. 평소 대형 세탁이 어려운 이웃들의 이불과 옷 등을 세탁해줌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예, 저희가 여기 물레동에 쪽방이 많아요. 쪽방을 돌면서 그 조그만 방에서 그 빨래 같은 게 이렇게 뭐 세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행사를 함으로 해서 빨래를 이렇게 햇빛에 말려가지고 깨끗하게 저희가 전달해 드리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세탁봉사로 인해 어려운 이웃들이 무덥고 습한 여름을 조금 더 상쾌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웃들에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인 성금으로 쌀과 연탄 등을 나누어주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나보다 못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저희들이 없으면은 그냥 또 찾아오는다 그렇고 뭐 해주고 이러 되니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또 하나하나 또 챙기고 골목골목 집집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노란색 조끼를 입고 지역 곳곳을 찾아가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봅니다.